자, 아와다시조의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?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바닷가 느낌이 좀 있어. 그러네. 꽉 채워가지고. 약간 해변가.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괜찮은. 살짝 마이애미. 그리고 맛있다. 여기가 산토쿠라고 집 바로 앞에 큰 마트가 있습니다. 산토쿠야. 그렇게 오래 안 됐지. 그래도 20년 된 아파트니까 이 마트도 뭐 오래됐겠지 뭐. 녹지가 많은 바이브. 엄청 높아. 좋아, 좋아. 약간 휴양지 바이브야. 고급동네라서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까? 아, 소도 있을까? 제가 일본에서 좀처럼 나온 곳이 이렇게 또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제방감에 좀 있구나. 네. 여기가 이렇게 있어서 두 번째 방 동향, 여기는 여기가 남향, 남향의 동향 방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. 뷰는 3층이라서 그래도 꽤 높은 곳으로 돼 있고. 여기가 세탁기. 세탁기? 응. 아, 안에 들어가 있어? 오, 신기하다. 안에서 깔끔하네. 여기가 넓어. 아, 그러네. 세면대가 완전 깨끗하게 새 거네. 욕실도 완전 다 새 걸로 해놨네. 여기가 조금 싼 편이야. 네. 25. 3층이라도 충분히 높이가. 가스 있고. 이게 오래된 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가스는. 지방 자체가 높아서. 그러네. 거의 한 7층 돼 보인다. 여기가 동양집입니다. 냉장고가 이쪽으로. 아, 냉장고가 조금 폭이 좁아 보일 수도 있겠구나. 네, 우리나라 사이즈를 기준으로 본다고 확실히 작은 건 맞는데. 네. 일본 같은 경우 이 정도면 큰 사이즈? 네, 300m까지도 들어가. 아, 여기도 있구나. 네, 공간이 밥통이나 공자렌지나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공간이 되게 잘 빠졌다. 네. 우와, 여기는 뭐 그냥 아까 거기 그냥 붙어 있었나 같이? 아니, 없었어요. 아니었나? 이런 게 있어. 와, 진짜 좋다. 여기는 아까 본 것보다 약 5평 크니까. 그러면 저희가 들어온다고 이건 싹 빠지는 거죠? 네, 싹, 싹 빠지고 아까처럼 그냥 빈 집으로. 네. 혹시나 뭐 이런 테이블 쓰신다고 하면 아마 얘기해 볼 수 있어요. 한쪽 가다가 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한쪽 가다가. 여기 방이 이렇게 있고 옷장도 있고. 똑같은 3층인데도 되게 고지가 높아 보인다. 우와, 여기가 약간 서비스룸처럼 하나가 더 있네. 옷장. 아,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. 옷장 방에 하나가 더 있네. 아, 아주 마음에 들어요. 공간이 마음에 들지, 넓으니까. 구조도 재밌고 건강하지 않고 널찍하고 재밌는 구조. 근데 약간 그 해가 들어오는 방향이 북서향이라서 서향 쪽을 살짝 보이긴 한데 조금 어두운 느낌? 집이?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이거는 기본인가 보네, 진짜 다. 아, 그래? 구조만 봐, 구조만. 창고로 쓰면 되겠다, 여기는. 서비스룸처럼. 근데 재택 공간으로 쓰던지. 자, 가보고 옵시다. 여기는 근데 확실히 밝은 것 같아. 맞아, 맞아. 남향이거든. 아, 남향이니까 방향이 또. 이것도 한번 교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. 네네. 해봐야 될 것 같아. 아마 다 될 것 같긴 한데. 안방으로 쓰는. 모르겠네. 도쿄 타워가 살짝 보이네. 저기 도쿄 타워인지 아닌지 모르실 정도로. 꼬다리. 네, 꼬다리가. 앞에 있는 게 이동 건물. 아, 이동 건물 끝이 네. 보이는구나. 독본기가 지금 저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. 아, 저쪽이요? 독본기 힌트. 그게 도쿄 도청. 11층인데도 거의 진짜 한 20층 높이처럼. 오, 여기도 화장실 좋네. 네, 공사가 아마 전체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진짜 넓다. 그치? 여기는 쓰레기장이 한국말이 친절하게 거주자의 출입 금지. 와, 엄청 크다 쓰레기장. 불타는 쓰레기. 여기는 불타는 쓰레기를 두는 곳입니다. 골판지를 접어주세요. 이게 한국 같네, 한국.